다음에 팝송 치즈 만들기는 여기 이거는 하나만 하반 애들도 하긴 해요. 왜냐하면 자존심 때문에 합니다. 나도 이 정도는 할수 있어 해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세요. 이 티송쌤은 제 카페고요. 여기에 요즘은 네이버 카페가 굉장한 사이트입니다. 그냥 동영상 주소만 복사해 놓으면 동영상이 그냥 떠요, 지금은. 이렇게 그래서 애들이 자기가 가장 기말고사 끝나고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컴퓨터실에 데려가셔서 아니면 자기 휴대폰으로 가능한, 자기 휴대폰으로는 좀 어렵겠다. 왜 어렵냐면, 휴대폰에서는 이게 어려워요. 요거가 어려워. 요거 만드는 게 어려워. 자, 보세요. 퀴즈 드릴게. 넌 여기가 답이 없었는데, 요렇게 하니까 답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답이 나왔을까요? 네. 맞추시면 상품 드릴게요. 스티커. 정답입니다. 네. 박수 주세요. 네. 근데 휴대폰으로는 안 되고, 휴대폰 드래그 기능이 아직 없어. 여기, 컴퓨터만 뭐 요즘 기말에 끝나고 텅텅 비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또, 가사도, 번역도 다 있잖아요. 번역이 다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기말고사 끝나고 하면, 조회수, 오, 조회수 714예요. 애들이 봤다는 얘기죠. 네, 선생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